활대기를 직접 구매해서 찔겠다면은 이 피를 빼주고 피를 빼주고 피를 빼주고 찌는 것이 훨씬 깔끔해요. 마시라고? 아, 근데 좀 냄새 별로 안 좋다. 제가 이거를 한번 프라이팬에다가 붙여봤어요. 대게를 피를 어떻게 빼냐면요, 보통은 자 여기 대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입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활대게인데 지금 살아있죠? 아직 살아있어요. 지금 거의 죽어갑니다. 이게 지금 이빨이거든요. 네, 여기를 이렇게 푹 찔러, 이렇게 찌르고. 찌르고 돌려줘요. 그러면은 딱딱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은 제가 피를 한번 받아볼게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거를 지금 자 이러면 지금 이게 개 장이랑 섞여서 좀 탁하게 나오는데 원래는 투명한 색이에요. 이게 개 체액입니다. 체액에 이 피가 섞여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근데 이게 피를 조금 내가 너무 깊숙이 찔러가지고 약간 게장에 있는 물과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이 게의 각각류의 피는 투명한 색깔이고 빛에 비춰보면은 살짝 푸른색이 되거든요. 아, 오늘 그걸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다. 지금 섞였어. 근데 여러분이 하실 때는 요거 입을 이렇게 탁 찔러서 딱 돌려주면은 딸깍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개는 기절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 수돗물에 담가줍니다. 지금도 좀 살아있는데 이거 봐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입 방향이 약간 밑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해서 민물에 한 15분 정도 담가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개는 기절해요. 오늘은 제가 이 대게 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려고 컵에다 받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활대게를 찌실 때는요 그냥 입만 딱 칼로 쑤신 다음에 돌려가지고 수돗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피가 자연스럽게 체액이 빠지면서 대게는 기절하게 돼요. 그래야지 이 기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상체로 찌게 되면 이 개가 찜통에서 이렇게 막 발버둥을 치면서 이 게장을 쏟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절시킨 다음에 찜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여기 죽음 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시연을 위해서 죽음 선으로 이용하는 건데 보통은 활대게를 찔 때 쓰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금 입이 있어요. 요 입에 칼을 이렇게 딱 찌릅니다. 입을 벌리고 야, 이게 입이 딱 다물어져갖고 자 찔렀어요. 이렇게 찌르고 옆으로 살짝 제끼면 딱 소리 납니다. 이렇게 이빨이 부러지는 소리인데 자 여기 이렇게 놓고 받치면은 피가 나와요. 이게 이 각각류의 체액입니다. 죽어도 꽤 나오네. 바닷물일 가능성도 있어? 바닷물을 먹을 수도 있고 죽은 것들은 체액과 피가 다 섞여 있다고 봐야지. 계속 나오네. 아우, 근데 좀 냄새 별로 안 좋다. 연원도 한 김에 한번 해보자. 으이씨. 난리 났다, 씨.
네, 지금 마이크를 꺼놓고 촬영하는 바람에 사운드가 유실됐어요. 나레이션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제 개 대게에서 받아놓은 혈액이에요. 우리는 보통 피, 혈액하면 빨갈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는 철 성분,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들어가서인데요. 실제로 이 대게나 킹크랩, 새우 같은 갑각류를 비롯해서 오징어 같은 연체류는 헤모시아닌이 들어있어서 투명하고요. 이렇게 불빛에 비춰서 보면은 푸른색 빛이 돕니다. 예, 살짝 지금 푸른 게 보이시죠? 예, 이게 이제 갑각류의 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프라이팬에다가 붙여봤어요. 거품이 지금 부글부글 일어나는데, 우리가 대게를 쪄 먹을 때 그 안에 하얀색 부들부들한 연두부가 나오잖아요. 이게 게의 혈액을 비롯해서 체액이 익어서 그렇게 굳어진 것입니다. 보통 연두부처럼 부들부들하게 나오면은 신선한 대게, 그리고 방금 전처럼 이렇게 하얗게 거품이 막 부글부글 일어나는 것은 신선하지 않은 게입니다. 그러니 대게를 쪄 드실 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